발치. 아, 얘 은근히 먹네, 발치. 레겐스부르크. 여기 발칸 언제 한번 그 저번 달인가? 발칸 여행기인가? 뭐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여행 루트가 여기 콘스탄티노플 아 지금 콘스탄티노플이 아니죠. 이스탄불을 지나서 이제 여기 있는 발칸 지역들 있죠. 뭐 알바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뭐 이렇게. 그 나중에는 약간 빈까지 이렇게 루트가 이런 여행 루트였는데 헝가리도 지나서 이렇게 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요 루트도. 근데 이게 그 사람은 영어가 좀 됐다고 그럴까? 하여튼 뭐그 여행사 없이 갔기 때문에 좀 유해 보이긴 했는데 저는 또 그게 안 되니까 여행 코스로 뭐 이렇게 있으면 돈지크라지, 뭐, 달마티아, 뭐, 이렇게 지내서. 요렇게 갈수 있으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요런 여행 코스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 이탈리아 쪽으로 이렇게 싹한 바퀴 딱 돌면. 북유럽은 딱 가서 이렇게 노르웨이, 스페인, 덴마크 딱 돌고. 딱 이렇게 돌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우리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여행으로 소비를 합시다. 근데 저도 그게 좀 걱정이었어요. 발칸의 동유럽이 조금 그 치안이 안 좋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 저도 보면서. 근데 그 사람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좀 걱정되더라고. 그 사람이 쓴 책에 이제 좋은 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 크로아티아가 지금 여기 없지만 크로아티아 코어가 이제 크로아티아 이렇게 있잖아요. 보스니아를 이제 포위하듯이 이렇게 있어서 특히 이제 해안가를 다 먹었잖아요. 이렇게 못 나가게.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완전히 보스니아를 말라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가보니까 지형이 이렇대. 지형이 여기가 이렇게 산지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평지라. 이 자연지형이라대. 자연지형이래요. 일부러 그렇게 한게 아니고. 이게 황금,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지형. 크로아티아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있거든요.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돈 벌어서 스웨덴 한번 역설사도 견학 한번 하고, 어? 한번 가자. 구독자 한 100명 찍으면 100만 찍으면 한 10명 제가 뽑아가지고 스웨덴 역설사 먼저 들리고 스톡홀름 핀란드 발틱 이렇게 해서 역설사도 한번 가고 덴마크도 한번 지나서 핀란드도 한번 갔다가 이렇게 싹 돌아서 여기 한번 딱 구경 좀 하고 바이킹 박물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제가 낼게요. 약속. 구독자 100만 되면. 떵떵떵 노래가 나오고 있어, 이씨. 내 말이 우습게 들려? 14. 가고 싶은데 적어놔요. 같이 가서 봅시다. 우리 많은 그 구독자 중에 영어 되는 사람이 뭐 없겠어요? 영어를 이제 하면 되지. 아이고 잘못했다. 영어만 할줄 알면 되더라고.
아, 교황청, 교황청. 야, 파문 좀 취소해 주세요, 형님. 파문 좀 취소. 뭐 언제까지 파문할 거야? 취소된 거 아니야, 지금? 아씨. 돼져야 끝나, 파문이. 아, 진짜 너무한 것 같아, 카톨릭은. 너 파문! 하면 평생 파문이야. 사람 취급을 못 받죠. 아직까지는. 아, 근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 황제를 어떻게 파문하냐? 황제는 파문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카톨릭의 보호자인데? 그것도 이상하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좀 역설적이야. 가톨릭 하나의 국, 하나의 종교, 하나의 황제, 하나의 교황, 하나의 황제인데 어떻게 파문할 수가 있어, 나를. 마페라 나왔네요. 프랑스 따위에 시들려가지고 나를 파문해? 나쁜 새끼들. 됐어. 언제 한번 전투기왕도 한번 해봅시다. 전투기왕도 재밌을 것 같아요. 교황을 안 해봤어. 자, 아피란체 피사를 해방하고 피사의 사슬도 한번 봐야죠, 가서. 배상금도. 됐어. 54개. 아이씨, 열심히 늘리는 것 같은데 안 늘어나. 내 통장 같아. 열심히 늘리는 것 같은데 왜 자금이 안 늘어나지? 프랑스 동맹 하나밖에 없어. 아이, 아이 짜증나. 화가 그냥 프랑스 까버릴까? 열받는데요. 41,000. 참자. 참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야. 영광의 신. 다음은 국고를 채워라. 2,000원. 인플레이션을 감소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 거 주소했습니다. 왕이 안 죽고 있어요. 파문된 왕 꼭 안 죽더라고요. 국가 유예가 생겼네요. 와우. 어? 사망시까지인데 죽을 때가 다 됐는데? 69세야. 9국이 전쟁 선포. 팔츠가 잘 먹어. 맘베르크. 사보이. 아무데나 만듭시다, 클레임. 현재 우리가 4표 득표 중. 죽어도 되죠? 여유있죠? 프랑스가 들어있네요. 아, 야, 이 나쁜 놈들아. 프랑스에 붙었어? 이건 안 힘들어. 베네치아. 그렇지, 베네치아 각인가요? 기술회담 만터바, 사보이, 프랑크푸르트, 라벤스부르크, 미밍겐, 모데나. 아, 모데나 괜히 살렸네. 또 들어갔네, 이쪽으로. 무역 향후회가. 이렇게. 딱 한번 때려서 때리. 우리가 이쪽에 먹긴 먹어야 돼요. 달마티아 쪽에.
우리 임무가 달마티아를 먹는 임무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확보. 돈지크라지 달마티아 라고 써 있는데. 어? 보스니아를 먼저 때릴까? 차라리? 네, 보스니아 먼저 때립시다. 발칸 얘기 마침 했는데. 생각난 김에. 공격. 피란체 내륙국행. 우리는 삼면이 바다니까. 근데 바다가 없는 자의 서름을 모르잖아요. 바다가 있어야지. 덴마크 구력 주기. 자, 덴마크 때리자. 빼고 22. 팔찌는 지루가 지를 뽑고 있네. 아. 추잡스럽게 투표에 자기 이름을 썼어요. 티롤 밑에 G티롤? 그렇게 읽는 것 같은데요? 스위티롤. 쥐가 무슨 뜻이 있나 보다. SUD. 티롤 같은 지방인데. 스위티롤. 남쪽이란 뜻인가? 쥐드, 쥐드. 찾아볼까요? 타운. 아니, 왜 프랑스를. 남쪽이란 뜻인 것 같은데? 스위드. 그쵸? 남쪽이란 뜻인 것 같아. 사우스. 아,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지식을. 쓰잘데기 없는 지식을 또 얻었다. 오늘도 내 머릿속은 잡다한 지식들로 가득 차고 있네요.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일부러 저런 지식을 하나도 머릿속에 안 넣었다고 그러던데. 직접 넣어도 모르는데. 그래도 잡지식이 들어갈 거야. 세르비아. 어그로 상황을 좀 보고. 우리가 크로아티아를 먹고 이탈리아에서 야망이 생기고 트랜실베니아 정복. 트랜실베니아 정복이 크로아티아 확보되고 12가 남부 트랜실베니아까지 있거든요. 남부 트랜실베니아. 베네치아 지역 여기까지 주는 것 같다. 저는 여기까지 먹어보자. 뭐 니즈니 노보그로드 이런 얘기도. 니즈니도 저번에 우리 월드컵 할 때 니즈니 노보그로드도 알았죠? 니즈니가 무슨 뜻인지. 능력 구매. 전쟁 세금. 빰빰빠라밤. 아, A 줄이는 걸 할 거 그랬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정당하지 않은 요구는 좀 잘 되는 것 같다. 우리가 신상로마적이라든지 다이프리즈 다이가 90세였나요? 71세인데 지금 안 죽어. 따단 따단. 공성용으로 바꿉시다. 국민의 여제. 야, 줄 건데. 스위스 의전 끝. 자, 세르비아는 정교회죠. 하지만 까돌릭이 됐습니다. 얘들이 종교가 좀 같았으면 내전이 안 일어났겠지. 가톨릭 정교회. 이슬람도 있고. 보스니아 내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게 단지크라지를 먹어야 되는데 이건 아마 우리가 직접 안 먹어도 먹여도 될걸요? 네, 종속국의 소유니까 굳이 우리가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저쪽은 또 이제 종교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내전이 생기는 거는 좀 종교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전쟁이 내전으로 발전이 되는 게 원래 그 리더급 그 사람이 누구였지? 원래 그 사람이 거의 주도해서 했는데 통합을. 그 사람이 죽고 나가지고 이제 해체가 된 거죠. 내전이 벌어지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성교 능력 3%. 그 책에, 내가 읽은 책에 써있더라고, 그 사람이. 8-7을 불렀어. 콜딩적 점령으로. 고고. 지금 41점입니다. 빰빰빠라밤. 마그데부르크. 그런 내전 때문에 좀 치안이 나쁘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또 저쪽에 또 중, 뭐야. 유럽의 화약고 이렇잖아요. 황태자도 암살당하고. 저도 좀 가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치안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근데 항상 그 여행 가는 거는 다 치안 문제는 다 있는 것 같아. 어딜 가든지.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치안이 괜찮은 편이죠. 거의 상급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해외 나가서 그렇게 밤에 막 나댕기고 이러면 위험하지.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살긴 좋은 것 같아. 디스 오브 마인이 그 내전 겪은 사람의 그 얘기를 가지고 만든 게임이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얘기는 안 해주더라. 자기 어디 도시에 살았고. 그 사람이 서바이벌 무슨 커뮤니티 같은 데 올렸는데 그거를 보고서는, 인터뷰 내용을 보고선 만들었대. 디스 오브 마인이 상당히 명작이고, 프로스트 펑크도 같은 제작사에서 만들었는데 좀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좀 그런 심오한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너무 그 컨트롤, 그냥 시티 빌더 식으로 돼서
그것도 완전한 시티빌더도 아니고 또 막상 해보면 그런 거 좀 아쉽다. 따단 따단 따단. 누가 나한테 모욕 날렸어? 몰라. 이거 누가 먹으면 또 살려줘야 돼요. 근데 원래 바이든이 상당히 잘 크는데 저번에 한번 뱉어내게 했더니 잘 못 크네요. 자, 3단계 갈료제. 자치도 변화, 최대 무효, 자치도 변화. 왜냐하면 우리는 내부적으로만 세지면 됩니다. 외부적으로 세질 필요가 없어요. 개혁만 하면 되기 때문에. 민스터 놈들이 또. 와, 영토 전문가 이거 요거 하나도 안 봤네. 몇 개가 됐어 그러면? 54개. 관계도가 안 좋아가지고 콜딩 찾았고. 자, 어그로 계산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하, 좋아요. 아씨, 괜찮네요. 그쵸? 스웨덴 다네크. 스웨덴, 요렇게 이제 그 발견의 시대는 속국 이전으로 먹는 게 아주 꿀입니다. 2만 명밖에 없니 근데 병력이? 3만 명. 아, 우리 포를 안 만들었구나. 잠깐, 포를 보충하고 갈까요? 그러면은 포를 두 개씩만 장착을 하고 돈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포 장착하고 갑시다. 신무기를 한번 써봐야지. 신식무기. 신상포. 여제 사망. 야, 여자가 먼저 죽었는데 남자가 안 죽어. 근데 애가 또 48살이야. 아이씨, 불길한데. 레벨. 속국 이전에 제일 뺏기가 좋은 게 적이죠. 스웨덴, 노르웨이. 특히 스웨덴이 꿀입니다. 45점. 요 전쟁 끝나고 잊지 말고 우리는 개혁을 합시다. 파문당했는데도 22명이 반대를 하네요. 오케이, 신무기 장착 완료. 고고. 프랑스랑 싸웠는데? 교황이랑 싸우는데 어떻게 된 거지? 파문당했네요? 야, 그럼 파문을 멀티로 걸 수가 있어? 파문을 풀어줘야지, 난을. 야, 이씨. 파문비밀 난사하고 있네. 치사한 놈들. 프로방스 아비뇽 제정 문제. 오케이. 이거는 교황이 져야 돼요. 그러면 교황이 다시 리전해 옵니다. 신놈이 돼요, 교황이. 리투아니아를 잘 먹고 있네요. 폴란드가 갈 데가 없으니까. 폴란드를 우리가 먹긴 먹어야 되는데. 투팍! 투팍이 왕이네요.
아우구스트 투팍. 래퍼 아니야, 래퍼. 역시 투팍은 살아있었어, 역시. 이 세계의 과거로 가고 있었어. 투팍은 죽은 게 아니었어. 브랜든 콜. 라구사 오스만 독립부장인가요? 민스터 하노버. 하노버는 아마 살아있는 걸 텐데. 예, 하나 뱉어야 될 텐데. 하노버 아웃국 헬러. 독일어는 배우고 싶더라고요. 독일도 한번 가봐야지. 어? 왜 통행권이 없어? 엔시스하임 운석이 또 나왔어. 야, 운석이 이건 몇 번씩 떨어지는 거야? 하나 또 떨어졌네요. 저번에 한번 떨어졌는데. 감사합니다. 운석이 잘 떨어지나 보다. 아니, 이거 왜 자꾸 못 들어가? 황금 지붕, 위신 증가. 게임 먹고 막 리투아니아가 잘 나가는 것 같더니 결국 망했어. 황제가 죽었다. 매우 좋아. 뭐야 이거, 이 페루나야. 이 페루나 뭐야 이거. 마약자의 노래. 236. 또 파문이에요, 나를? 화면이 풀렸다는 거지? 어우씨, 갑자기. 근데 왜 관계도가 왜 안 좋아지지? 이거 플러스 97이야. 오케이, 오케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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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 아, 58 아깝다, 이거 포인트. 아깝이. 좀 일찍 죽지. 이사 여제. 기적방군. 아까워, 아까워. 포격. 그래도 자식이 빨리 나와서 다행입니다. 남자로 파문 상실. 아싸. 아니야 아니야, 관계도 플러스기 때문에 안 날아와요. 플러스. 이제 교화이랑 싸울 때 조심해야지. 싸우면 순간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때 파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좀 뱉어내나요? 그쵸? 이제 뱉어내죠. 아까 관계도가 너무 안 좋아서 잘 안 뱉어놨어. 바이렌 내가 살려줬다니. 응? 땅 하나 남았는데. 우르베노 독립. 어우씨, 잠깐만.